청와대에 지인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술. 지인 누가 있어? 오빠가? 지인 있지, 청와대에. 몰랐어? 누구? 누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오늘 오답 싸웠지? 싸웠잖아. 오빠 때문이지 뭐, 맨날. 잘 나한테. 남자들은 다 똑같다. 아니, 안 그런 사람들은 또 억울하니? 좀 더 정확히는 저랑 비슷한 남자들이 많은 거겠죠? 결혼하기 전엔 하늘에 별도 따다줄 듯이 늘 즐겁게만 해줄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아니라고요? 뻥치지 마세요. 한 주 한 주 분위기도 좋고 맛 좋은 곳만 데려가고 매너도 잘 챙기고 뭐 종종 이벤트도 서슴없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인 듯 어필하죠. 아무튼 이 모습이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남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혼 후 현실은 그게 아니죠. 너벙이가 치워두면 금방 또 어디로 놓고 설거지 청소 도와준다 치고 하고 나면 어차피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너벙이가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안 시키네요.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속으로 말하죠. 개이득? 이런 철없는 남편인 저에게 우리 너벙이는 항상 존경하는 남편, 멋있는 남편, 멋쟁이 남편, 잘생긴 남편 하면서 좋은 말만 해주더라고요. 그런 사랑스런 너벙이를 위해 오늘은 모처럼 콧바람 쐬러 강릉에 왔습니다. 너벙이 오늘 네? 강릉 바람 쐬러 왔는데 기분 좋으면 좋은 좀 티 좀 내봐요. 아 좋잖아.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와 저렇게. 얼굴 상태가 왜 그래요? 아 저 점 뺐어요. 난 내가 얼굴이 이렇게 점이 많은지 몰랐어. 아니 점 말고 저 얼굴이 좀 약간 응? 부풀어 오른 것 같아가지고. 죽을래?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는구만. 조리식 매운탕 못 먹는다 하면 전국 매운탕 다 못 먹어. 맞아, 맛있어. 네. 진짜 예뻐, 눈 진짜 예뻐. 어? 눈 진짜 예뻐, 눈. 나 아니지. 어? 나 아니지. 어? 아닌데?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잘 가요. 네. 많이 받으세요. 예. 여행이에요. 네. 네. 바다 좀 볼까요? 지금요? 네. 네. 오케이. 갑시다. 세상에 아주 그냥 파도가 아주 그냥 이야. 또 기가 막히는구만. 자, 좀 그렇다니 한번 찍어보세요. 따라라라따. 아주 그만해. 너무 높던 것 같아. 하지 마. 바다 봐서 좋다 근데. 아, 나를 봐서 좋아야지. 바다 봐서 좋다니. 너 옆에 있는 바다가 좋다. 아 그래. 너를 품은 바다가 좋다. 나는 오빠가 품어야지. 대박 이쁘다 여기. 바다면서 여름에 오고 싶다. 사진 하나 찍어줄게. 어, 나 그냥 여기서 찍어줘. 이뻐요? 별로야? 아! 뭐해? 아, 왜 그렇게 찍어? 와. 우와. 아야, 몰디브 좋았었는데, 야. 아, 미끄러워. 거 밑에 가지 마. 아, 위험해. 내가 위험한 거야? 카메라가 위험한 거야? 아, 카메라가 위험해. 오빠 저기 두고 저 갔다 와. 난 진짜 바다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아, 내가 좋아야지. 바다가 제일 좋아. 어이없네. 너랑 아. 보는 바다가 좋지. 아, 됐어. 늦었어, 벌써. 늦었다고. 너무 웃는데 오빠 어떻게 생겼어? 선글라스 껴야 될 것 같아. 나는 라섹을 해가지고 얘 좀 치워봐. 난 라섹을 해가지고 선글라스를 껴야 돼요. 멋부리려고 끼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나 지금 눈이 완전 아파. 아! 시끄럽다 시끄러워. 원래 눈은 이거 자외선 노출이 되면 안 된다고 했어. 라섹을 왜 했어 그러니까. 아 눈이 안 좋으니까.
먹었어요. 네. 우와, 완전 예뻐. 우와, 복층 되게 예쁘다. 나는 이거 왠지 붙여질 것 같아서 예쁠 것 같아. 짜란. 아야. 이야. 우와. 드디어 먹자 좀. 너무 힘드네요. 우리 또 술. 아 맞아 맞아. 자, 자 이게 뭔 줄 아세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청와대 지인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술. 지인이 누가 있어? 오빠가? 지인 있지. 청와대 몰랐어? 누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님. 오빠 지인이라고? 지인. 어떻게 지인이야? 모두의 지인이지 뭐. 멍미. 제 지인의 지인분이 청와대에 계셔가지고 선물을 받은 걸 저한테 선물을 주셔서 받게 됐다. 자, 요렇게 생긴 이강주. 잔도 너보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오, 큐트! 큐트! 우리가 이번에 뿐만 아니라 뭐 영상 올리는 것마다 붐폼 미쳤다, 붐 닮았다, 붐인 줄 알았다. 나도 뭐 그 얘기를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아, 그래? 많이 들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 내가 닮은지는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뭐 얘기하시니까 아 내가 진짜 닮았구나. 붐 왜냐면 재밌으니까, 되게 호감형이니까. 난 붐 재밌어 하거든 되게. 붐님을 싫어할 수도 있어. 붐님은 나를 알까? 닮았나 싶었었는데 언제부턴가 하도 많이 그러시니까 이제는 그냥 쉬어기 붐이요! 아 뭐야 쉬어기 붐이요! 닮았나요? 엄마 친구분은 오빠 붐인 줄 알고 있다니까. 나를 붐인 줄 알고 있었다고? 엄마 친구네 장난기 많으신 분이 있는데 오빠를 진짜 붐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붐이야? 진짜 이러면서 진짜 오빠를 붐으로 아신다고. 진짜 그 그때 그 차에서 들었잖아. 붐이랑 결혼한 줄 알았대?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신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언제 한번 몰카 한번 하자고 진짜로. 아 그래? 그냥 붐이라고. 이제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붐이요! 하나 안 똑같은데? 저 뭐야 왜 그래? 괜찮아? 왜 이래? 어머머머 괜찮지 않은데? 네. 오늘 저녁에는 라면을 먹고 싶게끔 한번 먹어보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에게 이거야 이거 한 잔 따라 보거라. 아 이런 컨셉 진짜 별로야. 컨셉 아니야 진짠데. 윤석열 대통령. 국민 여러분 제가 술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한 잔 해 임마. 얼굴만 빨개가지고. 맵던 맵다고 하는데 처음 먹어봐. 칠리? 이 맵다고? 맛있어. 맛있다. 물 끈다. 에휴, 똑같이 하기는. 한치. 빛깔 봐봐. 맛있겠다. 원래 한치 좋아해? 너무 한치랑 어울릴 것 같긴 해. 왜? 한치 좋아할 것 같이 생겼어. 왜? 아, 한치 잘 먹게 생겼어. 한치 잘 먹게 생겼다고. 기분 나빠 왜? 한치 잘 먹게 생겼다고. 그게 뭔가? 이쁘게 생긴 거지. 오빠는 광어야? 난 광어잖아. 거의. 광어 잘 먹게 생겼네. 나 잘 먹어. 잘 먹게 생겼어? 잘 먹어. 광어랑 닮은 거 같아. 자, 그럼 배부르고 졸리는데 어디 갈 거야? 카페. 카페 갈 거야? 카페 가나요? 카페 뭐 찾아본 데 있어? 아니. 왜 안 찾아봐? 제이라면. 그거랑 상관없는 거지. 뭐 제이면 찾아봐야지. 피네 피. 요즘 그렇게 너무 피 드세요 오빠.
빨리 가세요. 너가 간다며요. 너가. 자, 이제 카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늘 하루 즐거웠나요? 우리 오늘 오다 싸웠지? 안 싸웠는데? 싸웠잖아. 왜 싸웠지? 오빠 때문이지. 오늘 날 잘해 나한테. 벙스 라이팅 할 거야? 나한테 잘하라고. 그럼. 오빠 때문에 싸운 건 아니지. 뭐 때문에? 감자 엄청 많이 들어갔어. 감자빵 한번 먹어보지 않았나? 언제? 안 먹어봤나? 누구랑? 나 먹어본 적 없는데? 너랑. 나 먹어본 적 없다고. 감자빵이 아닌가 보다. 감자빵이 아닌가 봐. 그러면 무슨 빵이었나? 그게 무슨 빵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감자빵 같은 빵이어서 내가 감자빵으로 기억하나 봐. 절대 뭐 다른 뭐 누구랑 먹었다는 게 아니고. 난 뭔지 없는데 누구야? 아, 나 감자빵 내가 먹은 빵이 감자빵인지 아닌지 생각 중이야. 나 포세이돈이야. 삼주차. 나도 있어. 아 맞네. 평생을 함께 사랑할 사람이 있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면 곧바로 힐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챙기며 살아가는 일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의미이며 그 이상으로 소중합니다. 너무 많이 하니까 피곤하네. 오빠 그럼 위험해. 내가 운전해줄게. 그게 제일 위험해.